Cut the music. Cut the music. Cut the music. Cut the music.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전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비하인드 전쟁사. 네. 카프지 전투 2로 돌아왔습니다. 네. 아, 지난번에 네.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카프지 긴급 편성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틀라니 여러분께서 네. 카프지 전투를 아시는 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난번 전투에서 카프지가 안 나왔어요. 전투 이름이 카프지인데 카프지가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 그야말로 진정한 메인 이벤트인 카프지가 이제 나옵니다. 이제 기다려 주십시오. 이번에는 좀 저의 지난번보다도 좀 기대를 더 많이 해도 되나요? 아, 우리가 맨날 이것만 봤잖아요. 왜? 미군대 뭐 이렇게 미군하고 그렇지. 맨날 싸우는 거. 그렇지. 뭐 근데 이번엔 아랍군과 아랍군끼리 붙는 거. 아. 나 이런 거 좋아해. 제3세계끼리 붙는 거 있죠? 네.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 비둥 이거... 왜냐면 비둥비둥 애들 하는 애들끼리 붙어야지. 그렇잖아요. 이번에는 그럼 제가 좋아하는 아파치나 A10 이런 애들 안 오나요? 그런 애들 잘 안 오나? 안 오나? 예. 네. 이게 카프진 제가 말씀드렸죠. 카프진은 담당 구역이 미 해병대 구역이기 때문에 같이 안 와요. 아파치는 지금 전부 다 저기 쿠웨이트하고 이라크 국경 쪽으로 가 있어. 아, 그렇구나. 공화국 수비대 조지로. 아, 이쪽은 니들끼리 싸워. 예. 여기는 이런 거구나. 예. 아, 좋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카프지 전투 2? 네, 가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라크군이 동부와 서부에서 동시 공격을 했고 서부 쪽에서는 미 해병대가 막아냈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동부 쪽에서의 이라크군의 공격은 사우디군이 배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우디군이라기보다는 이제 아랍 합동군이 배치되어 있는 쪽으로 이제 오게 됐어요. 카푸지는 사우디에 있는 소도 국경 지역의 소도시예요. 국경에서 남쪽으로 한 10km 정도 돼 있는데 이제 쿠웨이트까지 뻗어 있는 그 해안도로에 있는 그 도시예요. 당시 이제 카프지 쪽으로 이제 이라크군의 포탄이 날아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주민들이 15,000명밖에 없었거든요. 바로 15,000명한테 이제 피난 명령이 떨어져요. 그래서 카프지가 텅텅 비죠. 일단 도시가 텅텅 비었어요. 근데 이때 사우디 국왕이 누구시냐? 그 유명한 파흐드 국왕. 보통 뭐 파드라고도 하고 파흐드라고도 하는데 파드 국왕이세요. 근데 파드 국왕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단 한 뼘의 땅도 저 더러운 이라크 동료한테 뺏기지 마라. 근데 보니까 안 되겠거든. 그래서 미 중부군 사령부에서 일단은 카푸지에서 철수를 하십시오. 그래서 철수를 했어요. 그래서 철수를 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카푸지 시내에는 아주 경무장한 사우디군 경비대하고 미 정찰 해병팀만 남아 있었어요. 경무장? 중무장이 네. 아니고 경무장? 경무장. 안전 경무장. 그러니까 오나 안 오나 봐. 이거. 이거 하려고. 소총 정도만 네, 가지고 네. 있고.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간단한 차량하고 소총 정도만 있었던. 아. 요런 팀만 있었는데, 이쪽으로 이제 이라크군이 이제 밀고 온 거죠. 그럼 이 시점에서 네. 아랍 합동군은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게 아랍 합동군 중에서도 아랍 동부 합동군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카푸지 주변으로 해서 한 40km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부대였는데, 이슬람권 7개국 연합이었어요. 오우. 네. 왠지 거창해 보입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쿠웨이트의 알파타 여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레인의 기계화 보병 중대, 사우디 해병대대, 모로코 제6 기계화 보병대대, 세네갈 제1 보병대대, 그 다음에 UAE, 아랍에미리트죠. 아랍에미리트 기계화 보병대대. 조합 3만 7천 명 구매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카푸지 방면은 특히, 사우디군 2여단 중심의 타스크포스 아부바크르라는 부대가 담당했어요. 이 아부바크르는 이제 사우디 2여단하고 카타르 전차 부대가 혼성된 부대였죠. 그럼 이 중에서 사우디군은 예. 2여단이나 있었잖아요. 아 이게 제2 사우디군 2여단 이게 타스크포스 아부바크르. 이게 나름 강력한 부대였어요. 왜냐하면 이 사우디군 2여단이 그냥 2여단이 아니야. 사우디 왕실 소속이야 얘네가. 그럼 또 왕실 소속이면 또 규모가 적은 거 아니에요? 이게 왕실 소속이면 네. 나름 최신 장비에다가 아... 이게 또 이제 좀 출신성도 좋은 부대라고.
그러니까 요 부대가 뭘 가지고 있었냐? 500대의 미국제 V150 코만도 장륜 장갑차를 장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차는 한 대도 없었어요. 뭐야? 그리고 그래서 이라크군이 오면, 그러니까 이라크군 전차들이 몰려오면 여기에 대응할 부대는 누구밖에 없었냐면은 카타르군 전차 부대밖에 없었어요. 카타르군이 이때 프랑스제 보통 아멕스라고도 하는데 AMX 30 전차를 25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AMX 30은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가 저기 지금 바로 이전에 저희가 K2 도쿄 펜서를 네?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 T55나 T62하고 호각을 이루면서 붙어 볼만은 하다. 이 정도였어요. 아, 붙어 볼만은 하다. 압도적인 건 아니고 붙어 볼만은 하다. 만약에 그럼 네. 이 시점에 네. 만약에 네. 우리 K2가 여기 갔다. 여기 가서 50대 정도 깔려 있었다. 사우디군한테. 어떻게 되는 겁니까? 50대도 필요 없어. 몇 대? 5대만 있습니다. 아주 먼 거리에서 쟤네가 못 보는 먼 거리에서 하나하나씩 게임하듯이 할 수 있어. 그러면 이 프랑스의 아멕스 네. 30 전차 네네. 25대밖에 네. 없는데 네.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왜 지금 그 미 중부군 사령부는 절대 이라크군이 뭐예요? 이 동부 해안으로 페르시만 쪽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나마 느슨한 무대를 여기다 놔뒀던 거예요. 아, 너무도 안심했네.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미 해병대 파이오니어 무인 정찰기가 발견을 해요. 언제? 1월 29일 날 밤에 발견을 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라크군 차량 10대를 발견해서 이제 통보를 해줬어요. 이라크군 전차가, 이라크군의 전차가 접근한다. 이라크군 접근한다. 그래서 해병 정찰대팀이 정찰팀을 내보내니까 아니나 다를까. 우리 감시초소 OP8, OP8로 이라크군 전차들이 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30일 오전 1시 30분이 됐어요. 새벽 1시 30분이 되니까 이라크군 포병이 조명탄을 쏘기 시작해요. 여기다가. 왜냐하면 기계화 부대 보내려고. 카프지 시내에다가. 그리고 17대 BMP 장갑 차량으로 편성된 선봉부대. 여기엔 T-55도 섞여 있었거든요. 네. 얘네가 거침없이 국경을 넘기 시작합니다. 와... 그러면 예전에 어땠었어요? 우리 네. 미 해병대 OP-4에서 어떻게 했었어? 그때 뭐 저기 라브 전차 두 대하고 네. T-62였나요? 아, 라브 전차하고 T-62하고 막 짜뜨면서 얘네는 막 전투했잖아.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그 아랍군은 철수를 하죠. 아, 그 라브 두 대도 후퇴를 하지 않았는데 네. 지금 이 전차 부대들이 오니까 OP8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후퇴를 했어요. 빠져! 일단 빠져! 야, 빠져! 저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그래서 빠졌어요. 아, 다르네. 네. 이때 그 동부 합동군 사령관이 누구였냐면은 사우디군의 술탄 아디 알 무타하리 소장이에요. 술탄 아디 알 무타하리 소장. 요쪽 사우디 쪽에서 네. 뭐 칼리드, 네. 그다음에 뭐 술탄, 뭐 요런 말 들어가면 요거 꽤 명망 있는 집안이래요. 그리고 이 사우디 쪽은요 귀족이나 왕족이 아니면 장군 달기 힘들어요. 사실. 아, 그래요? 예. 아무튼 이 무타하리 소장이 이제 보고를 받죠. 이라크군이 카푸지 쪽으로 진격을 한다. 그래서 무타리 소장이 어떻게 했냐면은 미군한테 미 해병대한테 폭격 요청을 해요. 네. 폭격 요청을 했는데 잠깐. 네. 이 카푸지 1 우리가 이야기했을 네. 때 네. 미군도 네. 아, OP4에서 네.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불러잤겠지. 근데도 자국팀인데도 안 보냈단 말이야. 내 생각에는 여기도 네. 굳이 지금 이렇게 한숨 둔 곳인데 네. 보낼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아유, 대답도 없었대. 몇 번을 했는데 대답도 없었대. 진짜. 와. 그 무타리 소장이 환장하는 줄 알았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라크군 전차가 57대로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카푸지 북쪽 5km에 왜? 여기 중동 쪽 도시들은 해안 도시들은요 네. 뭐가 있냐면 왜 해수 담수화 시설이 있어요. 아. 거기에서 이제 해수 끌어다가 이제 담수 만들어서 식수 공급을 하거든. 네네. 거기 해수 담수화 시설까지 도착한 거야 이라크군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폭격 요청을 했다고. 다시 한 번. 근데 이때는 미 해병대가 네. 응답을 했다? 뭐라고요?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사우디군하고 이라크군하고 너무 가까워서 폭격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내 생각엔 서쪽에다 보낸 것 같아. 아. 자기네. 그러니까 누구나 알 수 없지. 하여튼, 이때도 폭격할 수 없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지금 완전히 이거 단박에 점령 당하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무타리 소장이 결단을 내립니다. 계속해서 폭격 요청을 했는데 안 온다? 이거 어떻게? 오케이. 그럼 어쩔 수 없다? 새벽 3시에 카푸지에서 전면 철수를 해요. 전면 철수를 하고,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아 있었잖아요. 전면 철수를 했는데, 여기에 미 해병대 정찰팀 11명이 여기 남아요. 고립돼서 남고 나머지는 다 빠져나와요. 몇 명 안 고립돼서 남고 다 빠져나오고 새벽 3시에 이라크군이 카푸지를 무혈 입성하죠. 야. 그러니까 아랍군이건 미국군으로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기습이었어요.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네. 고립됐던 해병대 그 11명은 탈출했겠죠? 얘네가 네. 나름 큰 역할을 이제 나중에 하는데 네. 그 쇼핑센터인가? 그 위에 옥상에서 숨어 있어요. 아, 숨어 있었던 거야. 숨어 있어서 계속해서 이라크군의 동향을 보고를 해요. 아, 동태. 이건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해줬구나. 말씀드릴게요. 아, 예. 좋습니다. 예. 근데 이후로 또 어떻게 진행이 돼갑니까? 일단은 이제 무타리 소장은 이제 이라크군이 남진할 걸 대비해야죠. 그래서 세네갈 제1 보병대대를 해안도로에 배치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기갑 차량 부대를 카푸지 서쪽 6.4km 지점에 집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오냐면 여기 이제 카타르군 전차 중대하고 바레인 기계화 중대의 M60 전차 그리고 대전차 미사일 소대가 이쪽으로 와요. 그러니까 이 무타리 소장이 이래요. 네. 그 보고를 지금까지 들었거든요. 네. 내가 보고를 듣는 거로 충분하지 않다. 직접 현장으로 나갑니다. 최전선으로 직접 나가. 이게 아랍군 지휘관으로선 대단히 보기 드문 거예요, 이게. 아. 네. 그런데 이제 30일 새벽 5시에 네. 이제 서쪽에서 이제 이라크군 전초 기갑 차량을 발견해요. 12대의 장갑차를 전차하고 장갑차를 발견해요. 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 무타리가 사령부로 바로 돌아와서 지금 전차 부대를 이끌고 다시 나갑니다. 그리고 이라크군 전차들하고 교전을 합니다. 놀랍게도 최초의 교전을 얘네가 해요. 이건 진정한 교전이에요? 예. 그것도 단 6분간 교전했거든요. 네. 이 단 6분간 교전에서 이라크군 전차 4대를 격파해요. 오. 예. 그리고 그다음에 21명의 포로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라크군이 카푸지에 들어와서 카푸지 주변에 있던 이라크군이 더 전진하려고 하다가 이거에 화들짝 놀라서 카푸지 안쪽으로 도망가요. 이렇게 전세가 또 그렇죠. 바뀌었네요. 그래서 그럼 내가 피디님한테 여쭤볼게. 네? 피디님이 이 무타리 소장이야. 네. 이겼어. 초전에 이겼어. 네. 어떻게 할 거야? 이겼다. 잠깐 쉬겠어요. 네. 저도 좀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뭐가 좀 있어요, 제가. 아니, 깔깔이? 저희가 이번에 런칭한 겁니다. 여기 딱 보면은 아 이거 와펜하고 네오 아틀란 와펜이 붙어 있어요. 예예. 예. 그다음에 팔에도 저희 마크가 붙어 있어요. 저희 샤를 TV 마크가 네. 네. 이것도 저희 한정 판매. 이것도 돈이 없어서 많이 못 뽑았죠 우리가.